안녕하세요, 살림팝입니다. 오늘은 제가 코스트코에 다녀왔어요. 코스트코에서 제가 제일 애정하는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봉가리살 좋아하시나요? 코스트코 가면 원육 덩어리 종류가 되게 많죠. 부채살, 살치살, 등심, 처가이롤 종류 되게 많은데, 제가 제일 이 상품을 애정하는 이유가 와이프 가족분들을 초대했었는데, 그때 이제 와이프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같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연세가 95세가 넘으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고기를 좋아는 하시는데 부드러워야 쉽잖아요. 어떤 고기를 준비할까 고민하던 중에 다 여러 종류 다 먹어봤는데 이 고기가 제일 부드럽고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해서 드렸는데 다들 너무 만족해 하시면서 이거 왜 이렇게 부드럽냐 맛있냐 이런 말씀이 많으셨던 고기예요. 그래도 저도 이 고기를 제일 애정하게 됐고, 오늘은 이제 손질 방법부터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굽고 어떻게 요리하는지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자, 비닐부터 뜯어야죠. 두총 두덩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근데 고기 받았을 때 제일 중요한 게 핏물 제거를 잘 해주는 거예요. 고기에 핏물이 있으면 산패가 빨리 됩니다. 고기가 쉽게 빨리 상하고 그 수분하고 공기하고 만나면서 이제 고기의 부패를 가속화시키죠. 그 부분에서 수분을 잘 닦아주는 게 중요하고, 이쪽이 지방과 붙어있던 부분입니다. 이쪽이 갈비뼈, 이게 2번, 3번, 4번, 5번 갈비뼈에 붙어있던 고기입니다. 그걸 본갈비살이라고 해요. 이 뒤에 6번, 7번, 8번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겠죠? 그 고기는 진갈비살이라고 해요. LA갈비 먹을 때 그 뼈랑 같이 커팅되어 있는 그 부분이 진갈비살이거든요. 근데 이 본갈비살만 해도 충분히 육즙도 풍부하고 원육도 되게 부드럽고 맛도 좋으니까, 자, 지방 쪽부터 한번 제거를 해줄게요. 그냥 별거 없습니다. 그냥 꼼꼼히 제거해주는 거긴 한데, 정육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온도가 낮게 해서 팔잖아요. 집은 좀 보통 온도가 높은 경우가 많으니까 손질은 최대한 빨리 해주는 게 좋아요. 고기 집에서 손질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칼이긴 합니다. 칼이 잘 들면 일단 손질이 쉬워지는데, 근데 그만큼 부상의 위험도 높아지는 또 단점도 있죠. 잘 드는 칼이 있으면 고기 손질할 때 정말 편해요. 그리고 손질할 때 저는 항상 왼손을 뒤로 댑니다. 이게 오다가 이렇게 베이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 보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저는 뒤로 해서 지방으로 집어넣어요. 칼을 집어넣고 그냥 살살 당깁니다. 그러면 손 베일 일 없겠죠. 만약에 이렇게 내가 지방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걸 살짝 위로 올리고서 이렇게 조금씩 나가주면 되니까 부상 위험이 확 줄어들죠. 근데 내 손이 여기 고정돼 있는 순간 탁 들어오면서 나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심해 주세요. 제거 안 하고 그냥 먹으면 안 되나요? 됩니다. 돼요. 근데 뭐 이왕 원육 사온 건데 맛있게 한번 먹어봐야죠. 그래서 저는 제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막도 이렇게 쳐주고요. 이게 모양을 보시면 결이 다른 부분이 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 여기요. 딱 보기에도 뭔가 좀 질기게 생겼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저는 국거리용으로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질기다고 하는데 그렇게 질기지도 않아요. 된장국이나 미역국이나 끓여서 드셔보시면 충분히 부드럽고요. 펜션에서 사람들한테 저녁에 고기를 다 준비해서 줬거든요. 그것도 무한 리필로. 그래서 코스트코를 매주 갔었어요. 그때 본갈비살도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 수지타사사님이 너무 안 맞아서 이건 접었었어요. 그때 손질을 엄청 많이 해본 거예요, 제가. 자, 이제 이쪽도 다 제거를 했고요. 잘라볼게요. 그 다음에 덧살 부분 띄워줄게요. 덧살 부분은 이렇게 칼을 살살 넣으면서 이렇게 떨어져. 덧살. 이거는 구이용. 이것도 구이용. 그 다음에 이거는 짧게 잘라서 제가 보통 찌개 끓일 때 사용을 하거든요. 소분 해놓고. 그 용도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여기 이렇게 결이 이렇게 나 있어요. 결이. 결과 반대 방향으로 잘라줘야 고기가 더 부드러워지거든요. 근육이 잘리면서.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는 반대 방향으로 해서 사선으로 해서
썰어줄게요. 방향을 반대로 잡으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 어떤 방향이요? 그러니까 고기를 돌리시고 오른손을 이쪽으로 이렇게요? 네. 맞네. 확실히 고기는 두껍게 써는 것보다 좀 얇게 썰어서 그냥 빨리 익혀서 그냥 한 번에 딱 먹어버리는 게 좀 맛있더라고요. 이런 마블링 있는 고기가 확실히 더 부드러워요. 이 부분이 살코기 같잖아요. 근데 살코기 같아도 정말 부드러워요. 그게 제가 생각해 봉가비살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 부분은 그냥 국거리로 써야겠다. 국거리 이거 두 개 제외하고 나머지 손질한 양입니다. 몇 그램일까? 한번 재볼까? 하나 손질했는데 788. 788이면 요새 고깃집이 1인분에 몇 그램 주나요? 150g 주나요? 하나 손질했는데 5인분은 나오는 거죠. 국거리도 거의 300g 나오네. 300g. 국거리 300g이면 양 꽤 많은 거죠. 손질해서 떼는 거 267. 잠깐만 한번 더 해보자. 300, 788, 한번 1050. 20% 정도 로스나네. 20% 저 국거리는 잘게 썰어서 기름 있는 부분 조금 더 제거해주고 덧살도 찌개 넣어서 먹으면 진짜 부드러워요. 국거리도 자르면 이만큼 나옵니다. 맛있는 고기는 딱 그냥 두 개만 하면 돼요. 그냥 진짜 소금! 소금 한번 뿌리고 후추 한번 뿌리고 이렇게 굽기 전에 상온에 한 30분 정도 두고 나서 그럼 여기 자체에서 물이 조금씩 나올 거 아니에요. 간이 적절하게 딱 밴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구우면 육즙 팡 터지죠. 같이 양념과 같이 터집니다. 2단으로 또 한번 쌓아 보겠습니다. 딱 이제 한 바퀴. 진짜 편하긴 편해. 일반 손으로 하거나 뭐 이렇게 후추통으로 이렇게 딱 하면 골고루가 안 되잖아요. 역시 요리는 펜팔입니다. 너무 대놓고 PPL 같아. 쓰지 마요. 손질했으니까 맛있게 한번 구워 보겠습니다.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이 고기 소리는 약간 너무 좋은 멜로디 같아. 씹을 때마다 결대로 육즙이 터져요. 팡팡팡 터져요. 아, 진짜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라이팬이 바닥 오중으로 꽤 두꺼운 프라이팬이에요. 고기 구울 때 약간 최적화 돼 있는? 그러면서 코팅팬인데 집에 혹시나 세라믹팬 사용하시는 분들은 세라믹팬에는 고기 굽지 마세요. 세라믹팬은 중불 이상으로 사용하면 수명 자체가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달라붙습니다. 고기 같은 요리는 뭐 스텐팬이나 좀 약간 바닥이 두꺼운 팬으로 해야 불을 꺼도 열이 오래 보존됩니다. 그건 확실해요.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너무 맛있다. 애호박 4분의 1개 먼저 잘라줄게요. 양파 4분의 1개도 네. 잘라줄게요. 양파 요리에 많이 넣으면 단맛 확 올라옵니다. 음식이 달아지면 음식맛 상당히 많이 배려요. 일단 찌개는 무조건 육수가 있으면 제일 맛있어요. 멸치 다시마 육수가 콤비가 제일 좋죠. 근데 요즘 현대인들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전 요리에서 코인 육수를 많이 사용해요. 요새 코인 육수도 되게 잘 만들어요. 천연재료 거의 99% 이상 해서 된장 두 스푼 넣어줄게요. 고추장 한 스푼 넣어줄게요. 고춧가루 두 스푼 넣고 한번 코팅 해줄게요. 이렇게 된장이랑 같이 넣고 비벼주면 일단 고기에서 냄새가 안 나겠죠? 된장이 냄새 잡아주니까 고기 자체에 양념이 잘 배어 있어서 나중에 먹을 때
훨씬 더 감칠맛이 좋아요. 그리고 여기 소에서도 기름을 최대한 제거했지만 기름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고춧가루랑 묻으면서 고추김 살짝 올라오는 그런 효과?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애들 있는 집에서는 좋은 레시피는 아니죠. 살짝 매콤하니까. 이거 물 500 부어줄게요. 여기에 코인지수 하나를 먼저 넣어줄게요. 이제 뚜껑 닫고 끓을 때까지 잠깐 기다릴게요. 자, 어이구. 다 넣고, 두부 넣고. 이 호박이 익을 때까지만 끓여주시면 돼요. 완성입니다. 고기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제 쇼츠 보면서 항상 의심의 눈초리가 많아요. 어, 저거 진짜 맛있나? 저 사람 맨날 맛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 제가 아까 간을 보면서 맛을 봤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된장찌개는 집에서 끓여 드시는 게 맛있습니다. 우리 집도 식당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식당은 조미료를 상당히 많이 쓸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아까 조미료 뭐 썼죠? 코인육수 하나요. 근데 그 정도로 이 정도의 충분한 맛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 집에서 요리할 명분이 되겠죠. 아마 즉 이대로만 끓여 주시면 그럴 거예요. 장모님 왔다 갔어? 그럼. 이번에는 소고기 중화 볶음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원래는 이연복 셰프님이 돼지고기 볶음밥 레시피예요. 근데 저는 집에서 덧살 남은 걸로 소고기 볶음밥 해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씹는 거를 잘 못 하거든요, 고기를. 지금 5살인데 고기는 항상 뱉어요. 근데 본갈비살로 볶음밥을 해줬을 때만 뱉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식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에 또 뭐 담백한 장점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감칠맛이 올라가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7분이면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뚝딱 만들러 가보시죠. 아까 본갈비살 손질했죠? 거기서 남은 덧살 50g 준비할게요. 딱 이만큼. 당근은 진짜 거의 색감 내는 용도입니다. 색감 내는 용도. 대파는 십자 모양 내서 최대한 잘게 잘라줄게요. 대파 잘라주고 햇반은 뚜껑 이만큼만 열고서 전자레인지 1분 30초 하나 돌리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는 다 열어줄 거예요. 다 열어주고 2분간 전자레인지 돌릴 겁니다. 그 이유는 볶음밥은 어떻게 먹어야 제일 맛있죠, 밥이? 고슬하게 먹을 때 볶음밥은 가장 맛있잖아요. 그래서 2분 동안 뚜껑을 열고 수분을 날리면서 돌려줄 거예요. 수분을 날리면서. 자, 2분 동안 이렇게 돌리고 나면 조금 더 고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올리브유 3스푼 넣어줄게요. 고기 먼저 볶아주겠습니다. 겉면만 좀 이렇게 익으면 팬을 잠시 덜어둘게요.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여기 기본 온도가 있으니까 천천히 속에 있거든요. 너무 많이 익으면 질겨지니까 이렇게 해서 덜어줄게요. 기름은 사용될 겁니다. 계란 하나. 자, 뚜껑하면서 익혀줄게요. 밥 넣어줄게요. 굴소스 한 스푼 들어갈게요. 저는 여기에 멸치액젓 반 스푼을 넣거든요. 이게 약간 동남아풍으로 들어가면서 감칠맛이 훨씬 올라가요. 그 반 스푼의 차이가. 그만큼 멸치액젓이 어떤 요리에 쓰더라도 맛을 참 많이 올려줍니다. 준비한 대파랑 넣어줄게요. 파향이 살짝 올라올 때까지 잘 볶아주면 돼요. 어차피 당근은 씹히면서 약간 먹는 느낌이고. 그리고 마무리 고기 한번 또 넣어줄게요.
어차피 고기는 익었으니까 30초만 더 볶아주시면 완성입니다. 촬영 안 하고 찍었으면 진짜 7분 컷 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나옵니다. 집에서 되게 간단하게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꾹꾹꾹 눌러주고 그 다음에 뭐 간단하죠. 볶음밥 뒤지는 거 착 해서 자 이렇게 골고루 한번 뿌려주고 집에서 요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실패 안 하는 거잖아요. 힘들게 불 앞에 서서 재료 손질해서 요리까지 했는데 맛없어. 그러면 약간 뭔가 마음이 아프죠. 해보세요.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는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조금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뭐 들어가는 거 굴소스 한 스푼, 멸치액젓 반 스푼밖에 없잖아요. 실패 확률이 너무 적은데 맛은 제 입맛에는 중국집보단 맛있는데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릴게요.